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달 말 평양에 갑니다. 미국은 어제 평양 남북회담 소식에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달 말 네 번째로 북한에 갑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기를 이달 하순으로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김정은 위원장에 보낸 친서에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과 핵신고서 순서를 두고 교착 상태를 보였던 양측이 모종의 합의점을 찾은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긍정적인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9월 평양 정상회담 발표에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해결은 분리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주한미 대사도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이 먼저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실마리를 풀어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부분적 일시적 제재 완화 등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이 양국을 상대로 설득의 총력전을 벌여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